예배 없이 일만 하면 사나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두 파트로 살피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나오고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위로와 격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살피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책망과 경고를 하시느냐? 예배에 대해서 책망과 경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과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건물 짓고 자부심 가졌습니다. 건물이 다인 줄 알고. 그런데 건물이 나를 담을 수 있겠느냐? 건물 지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랬죠.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였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이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두겠다. 그 성전, 나를 위하여 지은 성전에 이름만 두겠다. 와서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또 응답해주겠다. 뭐 그 정도로 제한적인 약속을 해주신 것이 성전의 개념이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죠. 어디나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건물 좀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다 섬겼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 안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 안 해요. 아무리 멋진 건물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동 좀 하시죠. 절대 감동 안 해요. 괜히 그 쳐다보고 있는 지가 감동하는 거지. 하나님은 감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언제 감동을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감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허름해 보이지만 제가 첫 번째 선교를 갔던 게 인도네시아 바탐섬이었거든요. 여러 나라 돌다가 바탐섬에 그때 조기실 선교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때 거기 선교를 갔는데 당시에 좀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할 때였어요. 그래서 막 돌멩이도 날라오고 뭐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 한 4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꽤 큰 교회였어요. 그죠? 그 인도네시아 이슬람권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다 처음에 작게 부르더라고요. 그 지금 뭐 가사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거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데 내가 이제까지 들어봤던 찬양 가운데 그거보다 아름다운 찬양은 없었고 40명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웬만한 뭐 대형교회에서 부르는 성가대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건물 아니거든요. 거기는 얼마나 돌멩이를 많이 던지는지 이번에도 우리 말레이시아 갈 때도 이렇게 셔터 다 내리고 하죠. 안 볼 때 잠깐 돌 던져서 그런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뭐 바리케이트 같이 이렇게 막아놓은 교회였는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거기까지 여기 보십시오. 이거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솔로몬도 이 얘기했고 다윗 때도 이 얘기했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물 짓는다고 좋아할 줄 아느냐? 아니다. 다 내가 지은 것인데 다 내 것인데 건물 갖고 내가 기뻐할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죠. 나의 기쁨과 나의 진정한 감동은 나의 자녀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기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예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들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뒷부분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거 원어를 보니까 학대받아 괴로움을 당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그래요. 학대받아서 괴로움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면은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나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환영해 주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최고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였어요? 내 마음이 다 상했을 때 아니에요? 내가 다 깨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닙니까? 그때 그 예배가 최고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팔복의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 심령이 통회하며. 이건 애통하는 사람이겠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사람의 예배,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사람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절실함이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절실함. 그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 그랬는데 말씀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 그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습관적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액세서리 같아요. 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뭐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 같이 오늘 된다 그러면 뭐 공휴일인데 뭐 어디 갈 데도 없네. 예배나 가자.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너무 목마른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에 언제 예배 시간이 돌아오나 주님 만나러 가야지.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부유함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분이야.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예배에 오는 거야. 예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밖에 내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In him is strength. 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오는 보아스의 기둥을 믿고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약인의 믿음이죠. 그가 나를 세우실 거라고. He establishes. 그가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당장 세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거부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요즘식으로 하면 전통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없고 형식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뽀대만 나게 멋있게. 그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험한 얘기했어요. 요즘에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건데 이따위가 무슨 놈의 예배냐 그런 거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 즉. 유대 문화에 의하면은 이게 뭐 소 잡아 드리는 거 그거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제일 싫은 게 더럽다 그런 게 개의 목이거든요.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게 개목 따가지고 드리는 거나 가장 더러운 거와 똑같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 돼지 이건 뭐 불결함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서 최악인 거. 그리고 분양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똑같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길.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도요. 목이 빳빳하고 자기 고집대로. 누구도 내 고집은 못 꺾어. 내 성질은 못 꺾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 죽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뛰는 거. 이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살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4절의 이제 결론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두 배가 나도 가까이 가고 하나님도 가까이 오게 만들고.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요. 두 배 빠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는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멀어지면요. 하나님도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예배 한 번 빠지는 건 두 번 빠지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한 번 빠지죠. 그럼 하나님도 그 다음에 빠지셔요. 좀 말이 웃기지만. 내가 예배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와봐요. 하나님이 별로 은혜도 안 주고. 별로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도 빠져버린다고. 그 얘기가 지금 4절에 나오거든요. 4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다루면 내가 소홀히 당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죠.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서 잡겠지.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내 내팽개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징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버려두심이에요. 우리 그게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인 보세요. 그 아벨과 가인 보면 인생이 갈라진 게 뭐였어요? 예배였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죠. 안 받는 예배도 있죠. 그러니까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안 받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그러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 그러면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닌가? 아벨을 왜 받았지? 그러고 가야 되는데 동생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 9절에 내 아우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맞아, 너 지키는 자니까 죽이는 자지. 나쁜 놈이죠, 그죠? 어떻게 이 말을 있다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내 죄벌이 죄벌을 지게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뭐 그 정도 할 정도로 잘못했나요? 잘못했는데 뉘우침이 없어요 전혀.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우리 교회도 일이 많은 교회잖아요. 사역이 많잖아요. 뭐 매달 성교 가고 1년에 15번 성교를 가니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나요? 뭐 교회도 지어주고 뭐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진짜 많아요.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 교회가 일을 많이 하면 사나워져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준비팀에서 일하거나 준비위원장을 하거나 막 겹치기로 막 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귀합니다. 그런 사람 없으면 사실 일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성교 가보면 너무 사나워져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가 소홀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예배를 풍성히 드리지 않으면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렇게 예배가 일이 될 때 있죠. 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나워져요.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래요. 근데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되고 내 죄악을 씻어줌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잖아요. 죄를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러면 순박해져요. 저는 교회 분위기를 딱 가보면 알겠어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요 순박해져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 세상 뭐 4, 50년 살면은 뭐 세상 물정 모르나 다 알지.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사장님들 뭐 사업도 하고 뭐 교수님들 뭐 험난한 거 다 달았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교회에 와서 예배가 제대로 되면요 다 순박해져요. 근데 예배 없이 일만 자꾸만 하면 사나워져요. 그럼 잊지 마십시오. 잠깐만 여러분들 이상하게 내가 지금 사나워지고 있지 않나? 그럼 여러분 좀 일 좀 중단하셔야 돼. 중단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요즘에 왜 성교가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좀 덜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연합 예배 중심으로 성교를 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순박해져요. 화도 덜 내는 것 같고 그 옛날보다 뭐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더 험난함이 있는데.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 사람이 순박해져요. 그런데 예배 없이 일만 하다 보면은 이게 거칠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보십시오. 마르다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뭐 예수님 밥 해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성교 갔을 때 밥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형제 둘이서 옆에 있으니까 2kg 빠졌어요. 이진우 강도사님하고 김재호하고 옆에 있으니까 빠지더라고. 예. 이번에 한 번 더 하면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근데 마르다는 예배도 도외시하고 너무 섬김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분주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다음에 이제 사나워지잖아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여 얼마 거친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그냥 혼내주세요. 나를 도우라고 빨리 명령해 주세요. 명령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거칠어지잖아요. 그 왜 이렇게 되죠? 마르다가 나빠서가 아니라 충성하는 마음도 헌신하는 마음도 예배 없이 하면 이렇게 거칠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돼서 바른 태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일이 쉬워져요. 그리고 순박해지고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없이 일을 많이 하면요, 교회 상처 입혀요 서로. 그리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왜 책망하시는지를 잊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뭐 하나님 일 한다고? 야, 예배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일 하니까 너희들이 그 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경고와 책망이 뭐냐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예배자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예배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와 격려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거 위로와 격려라기보다 이건 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만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세 파트로 나와요. 첫째는 대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면 우리 대적들이 되게 많아요. 대적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왕따시키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 참 이상해요.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인종의 관계없이 국가의 관계없이 민족의 관계없이 하는 짓이 다 똑같아. 누구 조롱하는 거 좋아하고 무시하는 거 좋아하고 왕따시키는 거 좋아하고 편 나누고 그죠? 우리 편이면 무조건 봐주고 아니면 막 왕따시키고 공격하고 이게 딱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마귀로부터 온 자들이 하는 행동 보면 하여튼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이 똑같아요. 똑같아. 참 묘해 그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늘 비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늘 누구 조롱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늘 누구 욕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늘 누구 왕따시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남전도 여전도에 뭐 이렇게 팀하면서 집회만 모아놓고 누구 왕따시키고 막 조롱하고 이런 거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불행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적들이 하는 일인데 왜 크리스찬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대적들이 이런 짓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이 땅에서의 현주소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조롱당해요. 무시당해요. 왕따당해요. 공격당해요. 크리스찬이 현주소예요. 우리가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대적들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수치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보세요. 우리 원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왕따시키고 별짓 다 하는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수치 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있죠.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나를 갖다가 음모로 꾸미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일일이 어떻게 대응해? 숨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일일이 대응하면 여러분 노리자 걸려요. 하나님의 예배자들하고요. 예배자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 들린다. 하나님 백성들이 환호성 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들. 이게 똑같은 일이 어디 나오죠? 에스더서 같은 데 나오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음모에 하나하나 가지고 뭐 대응했던 게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했죠. 예배. 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치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이 목숨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일이 어떤 음모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 옆에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왕 잠 못 자게 만들어서 뭐 역대 일기도 읽게 만들고 모르드개의 가치도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개가 달려야 될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고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오히려 그 아말렉 족속들이죠. 그 아각 자손들이 다 죽어버리는 역전이 벌어져 역전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당하는 수치, 조롱, 공격에 대한 최고의 대응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순식간에 뒤집힌다? 순식간에 응답을 받는다?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응답 그러면은 선입견이 있죠. 오래 걸리는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뭐 오르기도 했더니 내일 잘 되는 거 봤어요? 오래 걸리는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이 노총각들 뭐 하나님 뭐 자매를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했더니 눈 떠보니까 뭐 자매가 왔다 갔다 그러던가? 오래 걸리죠? 예, 벌써 5년째 해도 다 안 나죠? 그래서 우리 선지견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 맨날 오래 참으라고 그러고 오래 걸리고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긴 것 같이 보이고 너무 속지 말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욕심으로 구할 땐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좀 있겠지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을 때도 있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진통도 안 했는데 해산을 했대. 그런 거 알아요? 힘주니까 해놨대. 뭐 이런 거. 뭐 애들 이렇게 날라가 몇 시간은 걸려야 되잖아요. 우리 첫째는 20시간 걸려서 20시간. 둘째가 한 8시간 걸렸나? 아, 오후 4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아, 그 산보도 힘들지만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그 장모님한테 욕먹고 막 잔다고. 아니, 한 사람만 고생해야지. 왜 같이 고생해야 돼? 나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 믿는데. 아, 그 전전주에, 전전날에 월요일날, 수요일날 왔는데 월요일날 제가 강도사고 오시 봤거든요.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힘주고 나왔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아,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7절과 8절. 여러분의 삶까지도 이런 응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죠? 진통 없이도 해산이 하고 고통 없이도 남아가 낳고 즉시 아들을 순산하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냥 엄청나게 빠른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5장 같은 데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망한다. 벨사살이 망한다. 그럴 때 그날 망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말씀 붙들고 다니엘서 6장에서 막 기도했더니 보니까 70년 다 됐거든. 그랬더니 다리오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파사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원년이에요. 원년. 왕 되자마자 그날 집에 가 그랬어요. 그게 고레스 칭량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보다는 좀 덜 일 줄 알았지. 고레스가 회심했으니까 뭐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뭐 성교도 몇 번 갔다 오고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래야 변화돼서 뭘 헌신을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 반대인 것 같아. 오래 걸리겠지 그러면 딱 그냥. 그래서 그날 그냥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은 형제 자매들 결혼 기도했더니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10월인데 두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10월 마지막 날 10월 30일에 결혼하게 만들지 알아요? 난 자매 만나고 난 다음에 2주 안에 결혼한 것도 봤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결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순간에 딱 보고 그냥 고개 들면 보이고 고개 숙이면 결혼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 못 가져가지고 막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얼마 전에 갔던 이용석 전도사님도 오랫동안 애가 먹어졌다가 그냥 순식간에 후다닥 둘러왔잖아요. 안 몰라요? 민준호 목사님네도 뭐 없다고 맨날 기도해주고 내가 그애 낳게 해달라고 얼마 기도했는지 알아요? 진짜 몇 년 동안. 그러더니 후다닥 낳고 또 낳고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 쌍둥이 같아요. 동시에 낳고. 아시겠죠? 힘주기 전에 애 낳았다고. 이 얘기예요. 되게 믿음이 없네. 경제적도 마찬가지. 경제적도 맨날 거지같이 살죠. 거지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죠? 내가 평생을 내가 1, 20만 원 갖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봤어요. 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어주시니까 아 11조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해요. 몇 억까지 아니라 1억까지 해서 최고 많이 했던 게 한 달에.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거 뭐라고 생각해요? 심주기 전에 애 낳았다는 거 똑같은 거지. 안 그래요?
아, 믿기 싫으면 믿지 말고 그러면. 아, 집 없어가지고 맨날 그 전세 뭐 사월세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집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다음 달에 되는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될지 알아 그거? 그죠? 그 모를 일이잖아요. 그죠?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안 돼가지고 알바 뭐 그죠? CU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뭐 GS25에서 만나요. 맨날 그것만 하다가 갑자기 뭐 삼성전자에서 합격되는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누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진통도 없이 해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힘 주니까 순산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런 거죠. 불가능한 일, 그 은밀한 일이잖아요. 내가 못할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은밀한 일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지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나라 해방된 것도 뭐 갑자기 이루어졌지 뭐 해방될 줄 알았다고 누가 그래. 여러분 그 33인 그 저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요. 이광수 씨, 최남선 이거 다 언제 변절했는지 알아요? 1941년에서 43년 사이에 변절했어요. 알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 1년만 버티면 되는데. 2년만 버티면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1941년부터 44년 여간. 그러니까 해방되기 1년 전까지만 해도요. 해방될 기미도 안 보였어요. 일본은 1910년 때보다 더 강해 보였어요. 훨씬 강해 보였어. 중국 다 먹고요. 동남아시아 다 먹고 싱가포르까지 떨어뜨려버리고 승승장구했다. 승승장구. 그런데 일본이 패착이 뭐였냐면 진주만 공격한 거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미국은 개입 안 해요. 미국은 원래 불가속주의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게 만들었지. 일본을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저 우상숭배 무리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또라이를 하나 세운 거야. 또라이 대신에 하는 애를 하나 세운 거야. 그치?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한 거라고. 그거 안 했으면은 미국은 절대 개입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유럽과의 전쟁인데 거기까지 올 리가 있나? 이 아시아 쪽은 손댈 사람도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놔둘 리가 있나? 그죠? 한 명의 멍청한 결정을 통해 가지고 판도가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다 바뀌어버려서. 해방 갑자기 왔어요. 여러분 정치도 두 가지 정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치가 있고 사람의 정치가 있어요. 사람의 정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음모 꾸미고 전화하고 뭐 회의하고 뭐 작전 짜고. 여러분 지금도 그러죠. 뭐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자기들이 짜고 뭐 한다고 다 될 줄 알죠. 이게 사람의 정치예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정치를 믿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한대. 그렇지 않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이 조롱받는 걸 뒤집어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식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기쁨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거.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슬퍼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안 되니까 슬퍼하고 성읍이 안 돼. 예루살렘이 망한 거 슬퍼하고 그래서 또 회복되는 걸 또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때문에 슬퍼하고 교회 때문에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주의 피 흘려 사신 교회. 교회가 어려워지면 눈물을 내요.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도에 사과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게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쁨 가지고 사랑하는 백성이 될 때 여기 뭐 세 가지 정도 축복이 많아요.
첫째, 평화의 강물이 막 흐른대. 평화의 강물.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전에 기도했죠. 이 마음에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해. 막 불안증에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는 돈 없고 병들고 그런 불안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불안증 약, 불안증 환자들이 생각보다 강남에 많아요. 그거 아세요? 그 부자 동네에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뭐 때문에 좀 불안한가? 나는 여러분 쳐다만 봐도 불안한데 저러고 어떻게 살아? 이게 불안한데 여러분들은 만사태평이잖아, 그죠? 주가 도우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는 혹시 주가 일 안 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참 웃기는 겁니다. 사람이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말은 뭐 정의를 외치고 하나도 정의롭지 않아요. 그죠? 공정을 외치고 하나도 공정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비폭력주의자야. 간디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람이 폭력을 쓰면 안 돼. 비폭력주의. 토론이 벌어졌어요. 비폭력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설명하는데 상대방은 뭔 소리냐. 링컨도 전쟁했다. 아,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면 정의를 위해서 전쟁도 해야지. 막 이러다가 막 둘이 막 싸웠어요. 그죠? 막 논쟁이 막 벌어졌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비폭력주의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귀싸대기 때렸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무슨 말, 비폭력이야. 지 말만 비폭력이지. 비폭력이 맞아! 그러면서 귀싸대기를 때렸대. 그걸로 끝난 거죠. 그걸로 끝난 거라고. 인생이 그래, 인생이. 66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첫 번째는 평강의 강이 흐른다. 불안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문나라의 영광. 이게 옛날 성경에는 문나라의 재물이라고 돼 있었는데 여러 나라들의 영광스러운 재물들이 넘치는 신의 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이죠. 그죠? 경제적인 융성함. 모든 물품들이 여러분에게 다 모여든다고. 뭐, 여러분 뭐 물질적 경제적 풍성해져야 또 선교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풍성히 채워준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돈 갖고 선교하라고. 그 돈 갖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 돈 갖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나라의 재물이 시내처럼 막 몰려드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아마 선교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 아마 지금 버는 거에 한 10배 벌게 될걸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위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감동이 있죠. 13절 1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마음이 기뻐서. 마음이 기뻐서. 이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게 마음이 기뻐서가 이렇게 감동받는다, 마음이 찡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께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다 보면 감동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감동이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선교 마지막 날 막 우는 분이 있어. 내 평생에 이런 감격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이거를 내 눈으로 보다니. 뭐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내가 현장에서 체험하다니.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뼈라는 거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뼈가 상한다, 뼈가 찌른 같이 뭐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갖게 된대요. 인생에서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뼈가 다 녹아가지고 풀, 연한 풀같이 돼버린대요. 이게 뭐예요?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찡한 감동.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보면 다시 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뒷부분은 온통 축복이고 온통 회복이고 그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대신 조롱받고 수치하는 사람 대신 수치당하게 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찡한 감동까지 많은 축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원인은 뭐예요? 경고, 질책이 뭐예요? 바른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예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 상하도 쭉 읽어보면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 예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면 다 잘 되는 거고 예배 망치면 다 망치는 거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찬미하고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워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